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AI 내 제가 하고 있는 신문에, 저희들이 올린 기사를, 설명합니다. 여기에 참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좋은 소식이 있어요. IEEE라고, IEEE는 1960년대에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서 전자표준화, 전기, 처음엔 전기, 전자, 뭐, 화학, 최근에는 투피 살리바가 AI, 인공지능 표준, 위원장이 되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새로운 기술의 표준을 정하는 곳이 IEEE입니다. 거기에서 명예훈장 상금을 5만 달러였는데 200만 달러로, 30억이에요. 30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아, 놀라운 기술의 혁신가들에게 상금을 주고 명예의 전당에 또 올려줘요. 명예의 전당에. 굉장한 겁니다. IEEE 명예훈장 상금이 200만 달러로 증액이 되었다. 세계를 바꾸는, 그죠? 기술 혁신가에게 수여합니다. IEEE는 1세기 이상, 100년 동안, 그죠? 1세기 이상 기술적인 업적을, 세상을 바꾸는 업적을 한 사람들에게 메탈 오브 아너를 수여해 왔습니다. 그죠? 이게 명예의 메달을 수여하고요. 이런 기술이나 엔지니어링, 과학 혁신가들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는지 IEEE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IEEE는 이제 상금을 200만 달러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상금 중에 하나가 됐고요. 상금이 종전에 5만 달러에서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IEEE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IEEE가 세상 바꿀 기술에 30억을, 그죠? 지금 기여를, 수여를 하는 겁니다. IEEE의 메달 오브 아너 수상자는 2월에 발표하거든요. 2월에 뉴욕에서 열리는 이그 전담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발표됩니다. 이 조직의 최고 이상 주목할 사람 상은요, 내년 4월에 도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IEEE 명예 시상식에서도 수상자에게 상이 수여됩니다. 기자들에게 좀 먼저 발표하고 상은 내년 4월에 도쿄에서 수상을 합니다. 이 상금을 200만 달러 30억 정도를 대폭 증액함으로써 이제 뛰어난 개인과 인류에 이바지할 업적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2024년 IEEE 회장 겸 CEO는 토마스 코플린이에요. 코플린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금이 5만에서 20만, 200만으로 올랐다. 이런 겁니다. 주로 그죠. 지금까지 IEEE 명예 메달을 받은 사람은 인터넷을 개발한 사람, 그죠. 그리고 캣스캔을 개발한 사람, MRI를 개발한 사람, 초음파 개발한 사람, 심장 박동기를 개발한 사람, 이런 사람들, 의료기기 기술 개발이나 현대전자 기술, 뭐 컴퓨팅 핵심, 뭐 트랜지스터, 반도체, 혁신 기술, 이런 쪽에 메달 오브 아너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IEEE 메달 오브 아너 수상자는 새롭고 혁신적인 것을 우선 상상을 해야 되겠고,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걸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기술들에게 상을 줍니다. 뭐 조금 발전시킨 거 이런 거는 그죠. 턱도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상, 새로운 기술을 해야 됩니다. 이 그들의 엄청난 업적과 우리 세계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오늘날의 기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그저 기술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상금이 팍 올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전의 수상자로는 기술 선구자이자 IEEE의 펠로인 사람 이름이에요, 이제. 그죠? 뭐, 로버트 칸하고, 빈턴 빈트하고, 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이름 잘 모르죠. 기술만 알 뿐이지, 그죠? IEEE가 기술, 공학, 과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달 오브 아너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무튼 이 IEEE 명예 메달은 지난 100년 동안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사람에게 뒤늦게도 줘요. 그죠? 뭐 지난 100년 전부터 상을 준건 아니에요. 60년 전부터 상을 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상을 주면서 그 종전에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 세상을 뒤집어 바꾸는 기술에게 메달 오브 아너, 명예의 전당에 메달도 주고 명예의 전당에 올려주고 상도 이제 올라가지고 30억을 준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자, 박영숙의 미래 TV IEEE에서 명예 훈장의 상금이 200만 달러, 30억으로 증액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그죠? 나도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 한번 개발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